한 여인이 야심이 예,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예. 리브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은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me person이지 않느냐 나.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이 있잖아요. 예.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은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계획이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볼 것 같으면 중간에 좀 우물쭈물하죠. 아니 그러다가 내가 들키면은 이 복이 아니다, 축복이 아니다, 저주를 받을 건데 어떡합니까? 야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복은 네가 받고 그 저주를 받으면 내가 다 받을게. 여기에 또 희생까지도 따라해. 예. 희생까지도. 참. 아들 위해서 지극정성이지. 예. 그러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잖아. 그 여인이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예. 성공은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두 남자를 황폐케 만든 거죠. 예. 그 사실을 알을 때 이삭은 굉장히 후회했죠. 예. 물론 목소리 볼 것 같으면 야곱인데 예. 손을 보니까 에서다. 좀 더 꼼꼼하게 했으면 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사기를 치려고 달아드는데 철저하게 예.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도 엄청나게 빨리 왔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막 갖다 붙이고 예. 어쨌든 이삭과 그 뒤에 달려온 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바쳤는데 그가 올 때 야곱은 나갔다 그랬죠. 성경 보니까. 아마 에서가 제가 왜 저기서 나오지? 이렇게 볼 수 많이 봤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자기는 담백하고 단순한 것 같아. 이삭은. 에서는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 갖다 주니까 하나도 복이 남아 있지 않아. 오히려 그 남는 이야기는 네가 그의 종이 될 거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순서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의 성공, 나의 방법, 내가 원하는 아들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걔가 축복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정이 짜게지는 거죠. 형제가 짜게지는 거죠. 야곱이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삼촌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스토리지만은 야곱은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이제 뒤에 뭐 다 아는 스토리지만 무지한 고생을 합니다. 자기가 에서를 속였잖아요. 자기도 속임을 받아. 인과 응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야곱이냐 누가 리브가냐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야곱이요 내가 리브가야.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가장 힘든 적이야. 볼 때에 야곱, 우리가 이제 야곱을 볼 것 같으면 그 삼촌 집에 가서 그 야곱의 삶이란 것은 물론 타향에서 불쌍한 면도 있죠. 혼자서 부부 형제를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서 동정은 가지만 얼마나 악착같이 자기 재산을 모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악착같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어쨌든 두 아내를 얻고 많은 자녀를 얻게 되었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 성경은 왜 쓰여졌어요? 그 스토리가 아름답지도 못한 스토리가 왜 쓰여졌느냐고. 그리고 왜 야곱이 나오고 에서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나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결국은 그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육신적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스토리가 완결되는 거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시편이나 그 성경 전체에 내 야곱아, 내 이스라엘아.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내 야곱아 You are mine 내 이스라엘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이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는, 태어나시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예수,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사랑과 은혜와 인내가 있었던 거예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그리고 더 이상 뭐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 우리가 성경에 내 야곱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은 야곱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야비한 야곱이라고 사기꾼 야곱이라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 뭐라도 하던 야곱이라고 그러나 결국은 그 야곱이 이것이 어디서 깨어지는가 제가 볼 땐 얍복강에서 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진 않았어요. 그 삼촌집에 쫓아갈 때 그 광야에서 우리 잘 아는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깜짝 놀란 게, 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야곱은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따라다니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11조 약속도 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는 거죠. 삼촌집에 가서 그렇게 일하고 그냥 삼촌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냥 자기 양 그거 하기 위해서 애 베면은 그 얼룩얼룩한 게 그 양이 태어나도록 인위적인 방법을 쓰고 뭐 그렇다고 태어나겠어요. 왜냐하면 얼룩진 게 자기 게 되기로 한 거니까.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의지하고 노력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이뤘단 말이죠. 그러나 그 결국은 그 모든 아내도 없고 재물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나 얍복강에 올 때에 야곱은 그 자신의 성공에 만족하고 어깨 펴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형이 죽이려는 공포에 휘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성공을 했다 그래도
그 죽음 앞에서 그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재벌이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있는 그 재물적인 파워 같으면은 뻘떡 일어나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잘 때는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거야.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 야곱은 모든 것을 이루었거든. 그 약복강 전까지. 그러나 약복강에서 두산 두 벌을 다 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맞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야곱과 같은 약복강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을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그 파운데이션.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야곱을 지키시고 그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귀한 사건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사건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 이루어진 사건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귀한 이 복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깨닫고 더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